지난달 8개 카드사 가운데 4곳은 장기 카드 대출 평균 금리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7개 전업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10%에서 14.94%에 분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금리가 12%대를 기록한 카드사는 11월 3개에서 지난달 하나카드 1개로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카드론의 조달 비용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도 상승해 카드론 금리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